주말에도 국회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 법안 지정을 놓고 여야는 각각 국회에 비상 대기 중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장외 집회를 두고서도 정치권은 날선 비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 몸싸움은 멈췄지만 주말 국회 대치는 여전합니다. 육탄 저지에 나선 한국당은 오늘도 선거제 개편안을 다룰 정치개혁 특위 회의장 앞을 막아섰고 의원들도 비상 대기 중입니다. 민주당도 시간대별로 의원들 조를 짜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당 장외 집회를 놓고서도 여야 비난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일주일 만에 다시 연 장외 집회에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좌파 장기 집권 계획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좌파 독재 세력의 장기 집권 플랜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극렬하게 투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한국당이 거리에서 색깔론과 가짜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폭력과 불법 행위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놓고도 부족했던지 자유한국당은 이제 길거리로 나가서 막말과 망언을 쏟아내고 이상민 사법개혁특위위원장, 심상정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모두 회의를 열 준비는 끝났다고 밝히고 있어서 오늘 다시 국회 패스트트랙 6탄전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